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공학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디지털 라디오가 이제 이건 계속 이슈가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게 혹시 디지털 라디오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그 변경된 어떤 소식 아시는 분 있나요? 국내든 국제든. 국제적으로도 지금 디지털 라디오가 크게 스위치 오프한 데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거 잠깐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디지털 라디오로 완전히 스위치 오프한 데가 없었는데 유럽에서 생겼어요. 작년 연말에 디지털 라디오를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완전히 전국망 쪽으로만 스위치 오프라 했고 지금 영국하고 스웨덴 쪽은 아마 내년쯤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국내도 이제 이 얘기가 예전부터 이제 디지털 라디오가 있었으니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문제가 또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나라가 준비를 하면 똑같은 테마로 준비가 돼요. 근데 기존에 이제 물어봤던 게 디지털 라디오에 뭐 방송하고 뭐 이렇게 비교 설명. 처음에는 개념 위주로 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면 개념 위주는 아니겠죠. 개념보다는 뭐 디지털 라디오의 전환의 필요성. 아니면 전환할 때 뭐 어떤 고려사. 이게 개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이 지금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공부하는 이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물어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한참 이렇게 막 고려하고 뭐 이러면 그런 이제 계기가 되면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지만 지금쯤에 물어볼 거는 이런 이제 방식도 이제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은 크게는 없어요. 아니면 지금 디지털 전환, 라디오가 전환되지 않는 이유. 반대로. 지금 모든 매체는 다 디지털로 전환됐어요. 됐는데 라디오만 전환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 시장적인 환경도 많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환경도 많죠. 예전에는 순수하게 아날로그 방송이었지만 지금 아날로그 방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실제 음원 자체가 난시청이 없어요. 실은 고전적인 내가 전파를 받아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죠. 차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차량 안에서 이제 FM 듣고 뭐 그런 쪽이나 좀 많이 있지. 네, 그래서 디지털 라디오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은, 그래서 이 개요는 크게는 뭐 그렇게, 오히려 개요 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의 예전에 이런 개요보다는 지금 이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한다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개요가, 저 디지털 라디오가 왜 얘기가 되냐. 얘기되는 이유들이 기존에 다른 매체들은 다 했는데 이 매체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는 게 디지털 라디오 분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워낙 이 디지털이나 이런 스마트폰의 인터넷 이런 문화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또 보면 전환의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못 느끼죠. 인위적인 난시청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이동통신이나 이런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별도의 라디오를 사서 방송을 들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얘는 또 왜 필요하냐면 라디오 방송은 이제 재난 쪽이거든. 거의 요즘 방송의 거의 테마들은 거의 재난이에요. 재난. 자, 라디오는 FM 쪽은 무조건 재난 방송이 의무예요. 뭐. 의무적이면.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폰에 우리나라는 이 칩이 언락이 돼 있잖아요. 라디오 칩이 언락이 돼 있는데 이 언락을 푼다라고 했어요.
기존에는 데이터를 써서 내가 이제 어떤 앱을 통해서 들었다라면, 이제 향후는 여기 라디오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는 락을 걸어서 활성화를 안 했을 뿐이죠. 외국에서는 활성화를 해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이나 LG가 다시 락을 푼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되면 이 디지털 라디오가 또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추세들을 보면 얘가 왜 이제 필요한지는 알 거예요. 자, 디지털 라디오들이 되면 이점들이 되게 많죠. 이제 필요성은 실은 뭐 고객이 서비스는 약간 이제 그냥 그거인 것 같고, 국가 경쟁력 쪽이면 아직까지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디지털을 세계적으로 전환한 데가 없어요. 전환한 데 없는데, 작년 12월에 노르웨이가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우리 아날로그 스위치 오프, TV 스위치 오프 하듯이 디지털 라디오도 스위치 오프해 있는데, 여기도 전체 방송 다 오프하지는 못하고 전국망 사업자만 완전 디지털로 전환해 놓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FM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몇 년 그 유예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 쪽도 디지털로 전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외국의 사례가 나오면 국내는 또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실은 이제 그런 사례들도 동향으로 보면 지금 최초로 한 게 노르웨이예요. 지금 디지털 전환을 완전히 라디오 쪽은 전환한 데가 없어요. 다 기존에 이제 AM 라디오 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단말기 만드는데 그 요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라디오 방송사들이 실은 자꾸 앱 쪽으로 가는 이유가 기존의 전통적인 수익 매체가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라디오가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영역, 그리고 라디오가 되면 주파수 이게 되게 이제 편해지죠. 저희 우리가 지방을 가면 가면서 라디오 주파수 다 바뀌잖아요. 자동서치 가다 보면 그 한계적에서 바뀌죠. 그러면 얘는 그런 형태는 없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디지털 라디오에 가면. 그래서 내가 KBS를 듣고 쭉 가면 여기서 부산을 가든 어딜 가든 계속 뭐 임의적으로 튜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들. 그 다음에 난 노래 이거 하고 했어요. 실은 12월에. 작년 12월에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는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필요성. 자, 전송은 이제 우리가 AM, FM, 이제 단파방송이 있는데, 단파방송은 거의 예전에는 되게 많이 그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보면 해외 동포들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단파방송 자체를. 요즘도 단파는 하고 있어요. 중파도 요즘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하고는 있는데, 실은 중파 AM 들으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그만큼 이제 AM은 크게 아닌데, 그래서 FM 쪽이 많이 될 건데, 이 FM까지 할 거냐, 단파까지 할 거냐, 이것도 나눠서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풀로 할 거냐, 아니면 AM 이거 다 방식 따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전송을 어떤 식의 할 거냐, 그래서 유럽의 그 IBOC 방식을 쓸 거냐, 이제 아니 미국식의 IBOC를 쓸 거냐, 유럽의 이제 그 TV 방식을 쓸 거냐.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 방식은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시 이런 시스템 비교를 하면 일본이 하도 특이한 체계로 가 있기 때문에 항시 비교 테이블에는 일본께 들어가요. 또 우리나라 항시 옆에 있어서 일본께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많이 이제는 봐요. 중국이 이동통신 같으면 우리는 다 FDD 방식이잖아요. 중국은 TDD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규격을 할 때도 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큰 틀은 얘가
이제 HD 라디오를 쓸 거냐, 아니면 HD 라디오가 뭔지 아시죠? 그 IBOC. IBOC를 HD 라디오라고 불러요. 그냥 IBOC 자체를. 그 다음 DAB 플러스냐? DRM 3.0이냐? 아니면 DRM 플러스냐? 이 영역에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어떤 대역이 기존에 이제 주파수 대역으로 쓸 거냐. DA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밴드 3 타입, 3 형태로 쓰잖아요. 밴드 3, 우리나라는 밴드 3. 그래서 DRM은 이제 30메가 이하만 할 건지, 얘는 DRM 플러스는 완전히 AM부터 FM까지 풀로 전대역 다 할 건지, 이런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변조나 뭐 오디오 코덱들은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이제 코덱이 다 들어가죠. 이제 난이도는 뭐 이거는 크게 보실 건 없는데, 그래서 변조나 이쪽 코덱 정도는 보시면 이제 비교는 좀 하실 수 있으면, 어느 방식이 되든 간에 라디오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논의가 되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라디오 방식이 아직은 논의가 안 된다면,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는 뭐냐면, 내 의견을 적어야죠. 내가 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갈 거다, 아니면 내가 봐서는 기존에 어떤 방식보다 어떤 방식을 도입하면 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뭐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답이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답이, 이 내용은 아마 모든 그 학원의 자료들이 다 똑같아요. 이건 뭐 특별히 오픈데이 여기만의 뭐 특별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원뿐만 아니라 다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 이 자료는 다 있어요. 이 자료가 최근에 나온 자료가 아니에요. 벌써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이전부터 서브노트 다 만들어져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애드된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서브노트들 만드시면서 학원이나 이런 아니면 뭐 따로 초기에 만들었던 자료에서 좀 애드해 보신 자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뭔가 이제 좀 더 다르게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다르게 좀 공부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애도 똑같이 이제 다 정리를 해 놨잖아요. 정리를 해 놨는데, 이거 실은 다 뭐, 어떻게 해봐요? 결국 내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는. 똑같이 DAB나 DA 플러스나, 우리나라는 왜 DDMB를 썼냐면, 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DAB 거잖아요, DMB가. 그렇지만 이제 약간 틀린 게 있어서, 틀린 게 뭐겠어요? 거의 다 같죠, 다. 이 대역폭 자체가 1.536 우리 이걸 쓰니까, 우리 DMB 한 개의 밴드가 1.536을 쓰잖아요. 그래서 단지 주파수 전송률하고 이게 얘를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단지 이제 채널 코딩에서만 약간 틀린 뿐이지, 실은 다 DAB 기반 기술이잖아요. 우리 DRM, 우리 저 DMB 자체가 그 기술이고, 나머지 HD 이거는 그냥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한국 걸 추가적으로 보라고 비교를 해놓은 것 같고요. 저기서 밴드가 저는 안만 찾아보지 못 찾겠거든요. 이거요? 네. 그 주파수가 옆에는 이제 이게 밴드 3가 우리나라 그 해당 지역의 밴드 3인데, 우리나라 지금 174에서 216을 VHF 하이를 쓰고 있어요. 174에서 216이 우리 그 VHF 예전에 7번이 173메가고요. 13번이 216메가예요. 그래서 이 대역을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DMB가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은 8번하고 12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뭐 7번, 뭐 9번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써요, 지방 같은 데는. DAB 플러스 DAB는 저기 뭐야, 그 FM 쪽 대역을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DAB 잠깐만요. 저
1, 2, 3, 4가 뭘 의미하는 건지 L밴드. 아, 여기에 밴드는 국제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이제 그 할당되어 있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 주파수죠. 주파수인데 이제 라디오 주파수나 이제 이동통신 주파수도 보면 이제 지역적 특히 이제 이쪽은 이제 이 밴드 1, 2, 3, 4, 4라는 게 그 지역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그 지역 할당이 이제 1군 밴드 1쪽이 포함되냐, 2쪽이 포함되냐, 3쪽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밴드 3쪽을 쓰고 있어요. 3쪽. 그래서 처음에 도입을 하실 때 이제 도입할 때 이 밴드 타입을 일로 할 건데요. 우리 국제적인 통신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실은 각 지역별로 이게 할당이 있거든요. 우리 IoT에도 보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ISM 밴드 쓰잖아요. 900메가대 쓰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맞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데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밴드는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그 지역별로 크게 지역별로 할당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밴드 3 쪽을 쓰고 있어요. 이 그림이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전체 이제 DMB는 TDMB 안에 이 캐리어 안에서 쓰니까 우리 DMB 한 그 밴드 안에서 쓰는 이제 똑같이 얘나 DMB 플러스는 DMB는 1.536 이 밴드 안에서 우리 라디오 방송 하잖아요. 우리 그 DMB에. DMB 라디오 방송 하는 게 그게 실은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에요. DMB에서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쪽도 크게 몇 개는 제가 틀어보니까 몇 개 나오진 않고. 이제 HD 라디오 쪽은 이제 어떤 하이브리드 모드로 쓸 거냐, 아니면 독립 모드로 쓸 거냐, 아니면 전체 그 기존의 아날로그 있는 상태에서 쓸 거냐, 완전히 올 디지털로 쓸 건지. TRN 같은 경우는 이제 128메가까지인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풀로 하면 AM부터 시작을 해서 120메가까지 확장을 하면 전체 아날로그 플러스 이제 AM 플러스 FM까지 일괄적인 이제 전체 전 대역을 한꺼번에 디지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DRM 플러스인데 얘로 또 직접 하기에는 또 기존에 라디오 방송사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도 주파수 이게 할당되는 것들도 라디오는 전국망이 동일하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FM에 커버리지가 있잖아요. 커버리지 안에서 주파수를 지역별로 다 다르게 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간섭 문제 이런 문제인데 한꺼번에 다 통일하면 이제 그런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라디오 쪽은 생각보다 디지털을 하면서 고려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쪽에 있으신 분들도 이걸 해보면 몇 번 원래 우리나라가 실험을 강릉 쪽에서 했어요. 강릉 쪽에서 시범 방송해서 이 디지털 라디오 시험을 꽤 오래전에 했어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실은 디지털 라디오에 대한 그 실험하고 결과는 냈지만 최종적으로 국제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아직은 뭐 큰 안들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없지만 지속적인 해당 아이템으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라디오. 그래서 IBOC나 이 특징들은 이제 이게 HD 라디오가 얘 때문에 이제 IBKT에서 개발해서 한 거고 얘가 인밴드 기존 이제 주파수 안에서 쓰니까 이제 인밴드 방식이라 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온리로 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같이 쓸 건지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좀 유연한 전환이 되죠. 아날로그도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이 있는 쓰고 같이 병행하다가 뭐 아날로그 빼내고 다시 또 디지털로그 이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유연할 수 있어요. 얘는 전환 자체가 A 방식으로 하면 제가 디지털을 하면 갑자기 있다 없다 기존 망 다른 망에서 바로 바꾸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있는 상태에서 같이 공존도 하고 또 꺼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없애고 다시 디지털 올 디지털도 할 수 있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하고 익스텐디드 하이브리드 모드 아니면 올 디지털 모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IBOC 방식은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HD 라디오 이제 IBOC면 얘는 이제 동시에 방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음질들은 디지털이 됨으로써 인해서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이제 어떤 잡음적인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아지죠. 그런 형태의 좋아지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이 형태들은 한번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냐 이거냐 풀 디지털이냐는 보통 이렇게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통 이 밴드 대역에 자 아날로그 FM의 우리 주파수 대역이 200메가잖아요. 200km 단위로 하잖아요. 자를 때 200km 안에서 기존의 AM 쓰고 FM 양쪽에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고 올 디지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날로그 없애버리고 올 디지털로 이제 익스텐더는 이 부분만 좀 해서 좀 더 얘도 이제 나눠서 쓰는 거 디지털을 좀 나눠서 쓰는 수준으로 진행.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주파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뭐 변조나 뭐 PAC 기반이고 동시 방송이 얘는 가능하고 얘도 디지털이 되면 거의 다 OFDM으로 다 전송을 해요. 전송 방식 자체가. 그래서 OFDM이 저희 뭐 디지털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 똑같이 OFDM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무선 쪽에서 이제 잡음이 엄청나게 강해지니까 그런 이제 특성들 때문에 신기술 쪽에는 OFDM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DAB 쪽은 저희 이제 DMB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인데 DMB 방식에서 DMB는 이제 비디오가 있을 뿐인데 얘는 비디오만 없다 뿐이지 나머지는 우리 기존의 DMB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 코덱 자체가 MPEG-4에 H에 AAC 뭐 코덱 쓰고 그래서 얘는 뭐 따로 공부보다는 DMB 대신 얘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DMB 수상기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디지털 수상기를 보급을 안 해도 되죠. 기존의 DMB 수상기로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점들은 있어요. 얘 자체도. 그래서 이쪽으로도 아마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 똑같이 우리 TMB가 OFDM 쓰고 있잖아요. 변조는 주파수가 1.536 메가 이제 메가헤르츠니까 반동 주파수. 그 점유 주파수 대역폭까지는 뭐 크게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디오나 샘플링에서 이제 얘는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패드하고 남패드 뭐 이 방식 이제 TMB에서 보시면 나오죠. 예전에는 DMB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나 이제 그 지도 정보를 많이 하니까 크게 없었는데 기존에는 여기 DMB 나오면 TPEG 서비스가 거의 단골로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TPEG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아직은 TPEG 자체가 TPEG 관련 수상기도 없고 DMB 그 내비게이션들이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TPEG은 크게 거론하기에는 좀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지난 서비스 좀 TPEG은. 근데 DMB 관련은 TPEG 서비스는 하고는 있어요. 이제 DRM 같은 경우는 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DRM은 30메가까지밖에 안 되는데 DRM 플러스가 나오면서 120메가까지 쓰죠. 다 지금 전송 방식은 다 OFDM을 써요. 그래서 전체 뭐 비교하면 이제 동시 방송은 얘는 인밴드 방식이라 가능하지만 DMB는 완전히 별개의 방송이다 보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외에 별개 주파수를 써야 되는 거죠. 기존 아날로그가 아니라 FM 설비도 별개 주파수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얘는 우리 DMB가 그 영상 다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 서비스는 좀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신규 진입자가 왜 빠르고 늦냐면 이제 전환 시기도 A 나오면 이제 되게 빠른데 A가 늦은 게 전혀 다른 주파수를 써요. 기존 주파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주파수를 써야 되며 결국에 거기에 그 망 설비나 중계 설비 이 부분이 전부 다 새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환 비용도 높고 이는 전환 시기도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이제 이게 그 또 하나의 그 방송에서 보면 라디오에서 뭐냐면 이게 하나의 또 이슈예요. 왜 기존의 라디오 방송에서 신규 사업자들을 디지털을 안 하려고 하려냐면 디지털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기존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기존의 이 시장들을 이제 기존의 사업자들이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디지털 전환에 하나의 걸림돌도 실은 이거예요. 신규 사업자들 진입을 기존 방송사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허가 자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단말기 문제죠. 단말기를 기존 아날로그 아니라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말기 문제는 이제 이 휴대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한다라면 이 단말기 문제는 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제조사에서 삼성이나 LG가 그 단말기 FM 라디오 수신 칩을 넣어서 출고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최신의 동향 문제들이 기존의 이 문제에서 약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기존에 단순하게 이 지식만 가지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동향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바꿀 수 있으시면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뭐 할 수 있죠. DRM하고 이건 동시에 이제 DRM하고 IBCO의 AM 쪽만 비교한 건데 얘도 똑같이 보면 전환 비용들은 기존 대역을 쓰니까 큰 어떤 비용은 아니지만 주파수가 대신 이제 AM 쪽은 중파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중단파까지 다 된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 단파 쪽은 그게 많이 그만한 소요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단파 방송이야 해외 방송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인터넷들이 다 돼 있어요. 해외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외국에 가서 한국 방송 들으려고 비싼 단파 라디오 사가지고 듣겠냐? 거의 안 나. 그리고 단파 라디오 자체가 음량이 좋지가 않거든. 그리고 단파를 쓰다 보면 얘가 전리층을 쓰다 보니까 수신 레벨이 이게 아침 저녁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방송 품질은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전리층 자체가 그 밤낮이나 뭐 계절적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중에 좀 복합적으로 무선 영역에서 좀 들어가 보시면 이 단파 쪽이 굳이 없으면 어떤 시스템을 좀 해야 될 건지. 문제점이 전송 방식에 대한 문제점. 실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A에 대한 약간의 톤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건지. 재원. 이제 재원이 그런 재원 문제, 신규 사업자들 진입. 기존의 방송사들은 자기네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 영역에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지 방송 권역을 디지털이 되면 기존에는 내가 한정돼 있는데 거의 되면 이제 전국망 권역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대형 방송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을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실은 또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디지털 라디오가 지금 빨리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만 다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 외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라디오가 실은 바뀌면 좋지만
실질적인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빨리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DMB가 생기면서 실은 이제 이동광동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오면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UHD, ATSC 3.0의 미국의 동향을 잠깐 보니까, 미국이 이제 시험방송을 해요. 이제 다 UHD. ATSC 3.0 시험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났는데, 아직 스펙도 정확히는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은 안 정해져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다 국내 스타일로 해서 정해놨는데, 미국이 좀 이제 그렇게 안 정해지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제 문제점들, 서로 특히 미국하고 한국하고 문제점도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얘도 이제 똑같은 영역인데, 얘도 107회 때 나오잖아요. 똑같이 보면 107회 때 종류 및 특징.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종류하고 특징 나왔어요. 자, 107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2교시 문제면, 자, 종류하고 특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필요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종류하고 특징인데 필요성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종류하고 특징은 뒤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지만, 실제 얘가 디지털이 왜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실은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 이제 방식별로 앞에 설명드린 뭐, 방식이야. 이렇게 풀던,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하나씩 풀던, 아니면 그 중파, 단파에서 그 주파수별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실은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적어야 돼, 이게 내용을 실은. 이 내용이 실은 그 문제에 이게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 107회 때 왜 디지털 라디오를 종류하고 특징을 얘기하라고 했지만, 자, 종류하고 특징은 기존에 있는 게 다 있어요.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 차트 항목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 안 되는지. 다른 건 다 디지털 돼. 필요성이, 앞에서는 필요성을 묶어놨죠. 자,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파 단파별로 해서 어떤 기술이 있다라는 게 얘기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장에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좀 기술을 해줄 수 있으시면 훨씬 이제 답이 이제 앞뒤가 맞죠. 앞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필요해서 종류 나열했어. 나열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답을 적어주시면 이게 답이 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자꾸 이제 이 기출 문제 안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응용돼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는 요령들이. 기출 문제를 냅다 외우면 딱 거기까지만 나와요. 딱 답이 그 부분까지만 나오고, 80회 때 SFN, MFN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넣어놨냐면,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와요. 예전에는 저희가 라디오나 TV가 우리나라 모든 방식이 뭐냐면 멀티프리퀀시 네트워크예요. 각 지역별로 다 틀리죠. 권역이 다 틀려서 MFN 방식인데, OFDM이 되면서 이제 전국에 SFN이 구축이 돼요. SFN 방식으로 또 해야, 지금 계속 주파수 문제가 있잖아. 주파수 부족 문제?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은 SFN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SFN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도 나온 적 있죠. SFN 쪽에 하면, 지금 이제 지상파에서는 이제 UHD 쪽으로 가면 MFN이 아니라 다 SFN이에요. 지상파 SFN은 고려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따로 한번 자료해서 해놨어요. 그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망 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음영 지역 해소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기존에 단순하게 저희가 MFN은 가시등본별에 실은 주파수만 많다라면 MFN이 전국망으로 하기에는 가장 편하죠. 원하는 출력에 맞춰서 그때그때 주파수 각 지역별로 나눠서 써서 주파수 재활용해서 쓰면 되니까 전혀 얘는 주파수적인 그 문제만 없다라면 얘가 구축하기 가장 편해요. 그런데 SFN은 이제 단일로 하면 주파수 하나만 써야 돼. 그러면 흔한 조건이 자 주파수 같아야 되죠. 데이터 같아야 되죠. 동일 시간에 나가야 일단은 나가려면 전국망이 그게 가려면 이제 동기화 문제가 되죠. 동기화 뭐 서울이나 저 지방이나 거의 같은 영역의 동기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FN이 나오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동기 문제들이 타임 어떻게 맞출 거냐. 그래서 지상파에도 보면 주로 이제 GPS 통해서 동기화를 하지만 그 안에 보면 이제 동기화 프로토콜이 IEEE의 1588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또 이제 통신사하고 방송사하고 해서 통신사하고 또 동기를 잡아요.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얘는 그 동기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아, 얘는 제가 그 말고 제가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준비 이게 뭐냐면 지상파 스위치 오프하고 디지털 아날로그 스위치 오프하고 제가 이제 서브노트 만들었던 건데 이 관련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99회 때. 저 딱 석장 만들었어. 석장.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놨던 내용인데 디지털 전환하고 이게 첫 재배치가 나와요. 앞으로도 이제 UHD가 나오면 이 문제 똑같이 나와요. 기존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나가는 이제 그 문제고요. 그러면 UHD가 넘어가면 똑같이 이런 전국 동시에 그때는 이제 전국 동시 종료였죠. 12월 31일 날 국내시 기준으로 스위치 딱 내렸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보안 시행하면서 이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그 이슈들이.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KBS 그 코바에 가서 KBS 쪽에서 그 방송 기술인 옆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 자료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자료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채널 재배치가 어떤 거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기존에 2번, 7번, 13번이었던 걸 14번에서 67번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14번에서 52번 사이로만 다 집어넣는 게 이게 재배치예요. 기존에 여기에 있던 거 여유대역 이제 700메가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 여유대역이 남은 거죠. 주파수적으로 남은 건데 임시대역 하면서 10월 말까지 권역으로 이게 이 일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제가 다 정리했고 어떤 채널 재배치 방법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거 계속까지 적었어요. 계속까지 중계소 계속까지 계속까지 적으라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어떤 방법론 밖에 안 적어요. 그냥 아는 내용 이런 이제 계속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재배치할 때 어떤 거 고려해야 되는지 고려 요소들 해놨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 다음에 뭘 점검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점검을 해야 실은 이거 딱 해놓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 최적화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거냐. 이제 변수나 뭐 이런 실은 뭐 국제적 그때 우리나라 뭐 연말하고 이런 또
선거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어요. 그런 이슈 문제들,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대응책이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데, 내용들. 그럼 이 내용 하나에 기술적인 내용은 별게 없죠. 없으면서 이제 또 하면서 이제 재배치하고 이런 거 고려하고 격차 해소하고 그러면 난시청 어떻게 해소할 거며 기존에 지금도 아날로그 TV 있잖아요. 그럼 아날로그 TV들 어떻게 할 건지. 결국 이게 뭐냐. 세컨 TV나 디지털 전화, 저소득층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들이 벌써 이 내용 하나에, 그 다음에 기존의 유료방송 가입자들 어떻게 할 건지. 이 답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답 하나가 제가 이게 70점 넘게 맞았어요. 이 답 하나 가지고. 근데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왔을 때 저는 그냥 딱 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 정도 딱 쓰고 마감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에 보면 단순하게 그 어떤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되게 그 풀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제가 자꾸 엔지니어링 입장이나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내용들이 답안에서 보셔야 돼요. 답안에 또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제가 그, 제가 아까 SFN 하면서 했던 게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했던 자료인데 자, 중계기하고 뭐 이렇게 다 구성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SFN도 있었지만 DFN도 얘기가 있었어요. DFN 얘기도 있어서 자, DFN 관련도 이렇게 따로 추가해서 제가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했던 건데 그럼 분산 중계기나 이제 이런 DFN 망을 이제 구성을 하려면 A에 대한 자, MFN은 각각의 주파수 틀리겠을 거고 이것도 지금 그 교재 보면 다 그림 잘 돼 있잖아요. 자, 칼라로 할 때는 되게 구분이 편해요. 그런데 칼라가 아닌 내가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결국 한색으로 써야 되잖아요. 한색으로 쓰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본인들이 해보셔야 돼요. 자, MFN 이렇고 SFN 이렇고 저는 DFN도 이러니까 저는 계속 알파벳으로 크게 구분해서 알파벳으로 A, B, C가 이 서클별로 틀리고 A는 서클별로 같은 게 이제 A고 그리고 DFN 같은 게 서클별로는 주파수가 틀려요. 그런데 한 서클 안에서는 또 주파수가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DFN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보면 그 답안이 보시면 서술이 거의 없어요. 되게 다 함축해서 줄여놨어요. 내가 서술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못 써요, 그 시간. 이거 써도 이거 풀로 못 써요. 그. 자, SFN도 동일 주파수에서 뭐 송신 측면에는 시간, 주파수 데이터가 같아야 되지만 수신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고스트 처리나 뭐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 결국 주파수 DFN 쪽은 이제 제가 따로 하나 정리를 해서 얘는 송중계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쓰지만 같은 송신기 안에 있는 또 이쪽에는 중계기들은 동일 주파수 쓰는 거. 그래서 얘도 얘 세 가지 그리시려면 앞에 그 도식처럼 제가 이거 파이널만 해보면 이 도식 제대로 못 그리신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도식 하나를 가지고도 그림을 못 풀어내요.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이제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세 가지 다 하고 비교했죠. 비교는 간단하게 그냥 내가 어떤 특정 항목에서 비교를 해놓으면 제가 보면 위에만 하고 아래하고 없고 이 중간에 칸 없잖아요. 그 서브노트 만들 때부터 굳이 칸을 안 만들어요. 칸 없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해놓으면 얘도 뭐 낮고 높으면 이렇게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대중소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적어요, 되게. 이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을 좀 많이 적죠. 이제 난시청 해소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니까 설계나 최적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문제에는 설계 최적화 다 SFN, MFN, DFN을 물어봤어요. 그 기술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 구현할 때는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야죠. 근데 그 답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이제 실제 예전에 이 TX, ATS-A에 보면 111에 그 TX ID를 보내는 그 표준 코드가 있어요. 이 식별 코드에 의해서 중계기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제가 이걸 논문에서 딱 이 한 문구 발췌한 거예요. 논문에서. 논문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동일 채널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DFN을 하면 좀 더 낫다라는 이제 내용들. 이런 내용,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답안이 거의 3페이지밖에 안 돼요. 3.5페이지 쓰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이제 붙여서 썼죠. 근데 실은 써보면 저게 3.5페이지 나와요. 제가 이제 서브노트 하니까 좀 이렇게 붙여서 썼던 게 있는데 실제 답안을 쓰고 시험장에서 써보시면 이게 3.5페이지가 넘게 나와요. 이렇게만 써도 실은 답이 3.5페이지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재 여러 내용들을 쓰려면 3.5페이지가 아니라 실은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다 못 적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시험을 보라는 이유가 봐봐야 보면서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답을 쓰는데 그 답 내용이 저희가 뭐 서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들을 좀 더 그래서 이 SFN 얘기는 이제 그 제가 그래서 제 거 이제 보여드렸던 이유가 오히려 이제 그런 형태로 SFN을 보는 게 실은 이 SFN의 실은 이게 그 개념이에요. 다 MFN은 다 틀리죠. 서로 다 틀리다 보니까 얘는 돼요. 그렇지만 이제 단일 버스는 모든 게 다 같잖아요. 그 다음에 DFN이 뭐냐면 ABC 큰 원은 틀려요. 그렇지만 이 큰 원에서는 이 작은 중계기들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주파수가. 그러면 DFN이 약간 SFN하고 DFN의 약간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SFN은 이렇게 구현하기에는 상당한 기술하고 이게 주파수적인 이점이 있지만 구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방식 DFN이라는 것들 해서 SFN은 실은 공부 좀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답 적으면 이거 이것만 적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ATS 3.0 쪽에 보면 그 자료들 좀 찾으셔가지고 그 자료로 보완하셔야 돼요. SFN 쪽은. 이제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는. 그런 지어는 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A를 일치하려는 저 노하우들이 있어요. 일치시키는 방법들. 기존에 단순하게 이제 지식만 물어봤다면 이 데이터하고 시간하고 주파수를 어떻게 같으면 이게 한다라는 게 이제 SFN인데 이제는 기술사적인 입장으로 보면 걔는 어떻게 설계를 할 거며 어떻게 구현을 할 거며 어떻게 유지관리가 나와야 돼요. 답이. 그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송신기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냥 그 개념적이고요. 그다음에 IPTV 쪽은 이게 87회 때가 그 IPTV 거의 시작을 무렵이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IPTV 이제 막 나온 건데 요즘 이제 IPTV
이 버전보다는 요즘 이제 훨씬 더 이제 일반 그 이상의 버전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얘는 이제 기본 개념은 큰 건 없어요. 어떤 기존에 이제 유료 방송들이 기존에 이 문제가 했던 게 기존에 케이블 방송이 유료 방송에 거기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IPTV가 대두되면서 IPTV는 이때는 전혀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이제 막 이제 태동하는 시점이라 그 시점에는 뭐 이 정도 내용도 크게 뭐 적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뭐 1.0은 뭐고 2.0 뭔데, 이 의미는 큰 기존에 이제 유선 기반이냐 무선까지 확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부분. 궁극적으로 보면 요즘은 다 이제 2.0 형태로 가요. 지금 모바일 IPTV 다 들어가 있잖아요. 통신사 다 하잖아요. 자, KT, LG, SK, 모바일, 자기 가입자 하면 모바일 IPTV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지금 모바일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원소스 멀티 유저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고정형보다는 단말든지 휴대전화, 우리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많이 됐고, 콘텐츠도 예전에 방송이 순수하게 내가 보내는 형태였다라면, 지금 이제 VOD나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VOD가 많아지고, 요즘 IPTV도 보면, 내가 자주 이렇게 보면, 그 VOD 신청하고, 그 사람 이제 성향 따라서 추천해줘요. 예를 들어, 이 사람 액션물만 되게 좋아해. 그럼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추천해주고. 그런 이제 상황 인지도 하고 좀, 그리고 이제 심리스가 되는 게, 내가 중간에 보다가 딱 스톱해 놓고 다른 게 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이어볼 겁니까 이런 얘기들 해요. 이게 이제는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방송은 그냥 딱 보내고 내가 본방사수 안 하면 못 봤죠. 지금 이런 형태로 완전히 이제 방송 자체가, 이 방송의 패러다임이 실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바일화 됐고, 그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스 기반으로 돼 있고, 이건 여기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이 다 그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이제 개인 방송들이 많이 나오죠. 개인 방송이 예전에는 이제 지상파 이런 형태지만, 개인 방송은 아마 별도의 테마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방송 쪽에 새로운 테마거든요. 개인 방송 영역은. 그리고 플랫폼이 기존에 이제 방송사만의 그 한정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오픈이 많이 돼 있죠. 오픈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컨텐츠만 있으면. 그게 이제 개인 방송 영역이에요.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다 누구든지 내가 그 컨텐츠 이것만 있으면 방송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미 아프리카 TV가 이제 유료 방송이 PP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완전히 별개의 OTT 기반에 그냥 그쪽으로 돼 있는데, 이제 유료 방송에 프로그램 사업자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IPTV, 케이블 TV, 그 스카이라이프 쪽에 고정적인 채널을 가진 방송으로 또 접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들이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인터페이스나 기술도 콘텐츠도 바뀌고, 기본은 이제 콘텐츠죠. 콘텐츠. 콘텐츠에 나머지 이제 분석을 하죠. 선호도나 어떤 소셜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 방송이 돼요. 이게 완전히 개인 방송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 이제 실감형은 지금 UHD로 가는 것도 실감형, 3D로 가는 형태. 그 다음에 그런 형태가 이제 실감형, 완전 개인 형태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이제 앞쪽에 당연히 이제 더 SVC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웹 플랫폼 자체가 HTML5로 다 제작이 됐죠. 얘도 한동안 거의 고정 테마였어요. HTML5는 방송 쪽이 아니라 얘에 대한 고정 테마로 나왔죠. 그리고 전송이 이제 기존의 MPEG-2 TSA에서 돼 있던 게, 그 다음에 TCP IP나 기존의 RTP 기반이었죠.
이게 RTP 기반이 아니라 TCP의 이제 다시나 MMT라는 전혀 이제 새로운 이런 서비스 영역을 하려다 보니까 전송 프로토콜도 완전히 바뀌죠. 예전에 이제 QoS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QoS였지만 지금 QoS가 끊기지 않아야 된다. 내가 끊기지 않아야 되는 서비스가 지금 방송 영역에 얘는 뭐 똑같은 영역으로 이제 모바일 쪽은 이제 계속 나오죠. 모바일 IPTV. 자, 모바일 IPTV가 110회 때 나왔어요. 이 시점으로 보면 이 시점에 통신 3사가 모바일 IPTV를 런칭을 해서 스마트폰에 넣는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송 관련 특히 문제들은 그 통신 3사나 방송사들이 하는 서비스 런칭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관련에는 무조건 관심이 있거든.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자 95회 때는 모바일 IPTV 원리와 네트워크만 물어봤어요. 얘는 네트워크까지 물었는데 얘는 4교시로 물어봤죠. 얘는 순수한 이제 기술적인 내용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4교시로 물어봤어요. 얘는 또 1교시로 물어봤어요. 1교시로 물어봤으면 내용이 훨씬 더 이제 간단하게만 쓰셔야 돼. 길게 쓸 수가 없어요. 모바일 IPTV. 뭐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얘가 등장 배경 뭐 이런 것들은 1교시 문제로 쓰시면 1, 2, 3이 딱 한두 줄로 딱 끝나야 돼요. 1교시 문제 쓰면 1, 2, 개요나 등장 배경 모바일 TV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개념은 한 줄, 두 줄 정도로 압축해서 바로 끝나야 되는 이제 1교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내용들이 똑같이 문제 1.0이나 2.0 아니면 이게 진화 방향이니까요. 1.0이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는 이거였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사실은 모바일 쪽이 기존의 IPTV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진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심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휴대폰 보다가 뭐 TV 큰 걸로 보면 TV로 보여줘야 되고 아니면 각 그 이제는 VOD 구매 있으면 구매 리스트 아니면 내가 선호한 리스트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유선 무선의 지금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이 콘텐츠들이 이제 거의 모든 유료 방송사들이 보면 VOD 영구 보관 서비스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VOD 팔면 끝이야. 한번 보면 끝이고 아니면 요즘 이제 기간도 정해놓는 게 있어요. 한번 구매를 하면 뭐 며칠 아니면 내가 영구 뭐 보관하면 또 그 보관도 해주고 그리고 요즘 또 그것도 통신사끼리해서 통신사 옮기면 통신사 옮겨서 또 영구 보관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뭐냐면 이제 자꾸 고객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VOD를 설계를 하면 이게 일반 방송은 그냥 브로드캐스트 설계는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VOD 설계는 그 RVOD 같은 경우는 리얼 VOD는 각각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시가입자가 몇 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전혀 틀려져요. 동시 접속자 수를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이제 스트림 서버든 이제 스토리지든 이 관련 헤드엔드 쪽 장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실은 이 VOD 설계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영역을 또 VOD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존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다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전국만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콘텐츠가 고화질 되면서 커지잖아요. 아무리 압축이 해도 커지다 보니까
A에 대한 이제 그 딜리버리 전송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는 네트워크 이제 CDN 네트워크를 써요.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서 지금 우리 유튜브가 다 그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다 미국에 있잖아. 그런데 국내에서 요즘 열면 빨리 열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CDN 서버가 한국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CDN 메인 서버하고 CDN 서버하고 서로 동기화해서 내가 접속을 하면 미국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국내 접속을 하는 거야. VOD도 거의 그런 형태로 해요. 지역별로. 내가 KT인데 KT 다 서울 광화문 지사로 다 접속할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으로써 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일단 딜레이가 없어요. 예전에는 IPTV가 가장 문제점이 딜레이였어, 딜레이. 내가 접속을 하면 그 재핑 시간을, 채널 돌리는 시간을 재핑 시간을 하는데 예전엔 재핑 시간이 꽤 길었죠. 하나 딱 올리면 쭉 돌아가서 이제 결국 불러와서 다시 보내야 되니까. IPTV하고 케이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케이블 같은 경우는 RF로 가서 실은 이 세탑에 다 모든 신호가 와 있어요. VOD 말고는. 그렇지만 IPTV는 모든 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할 때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재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 기술들도 다 줄였잖아요. 줄여서 이제 거의 뭐 이 시간이 채널 넘기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한때는 그 재핑 시간을 이용해서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데 보시면 채널 딱 틀 때 광고 쫙 나오는 거 있죠. 로고 나오고. 스카이라이프에 보시면 채널 딱 틀면 뭐 이제 정지하면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로고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재핑 시간을 커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도 결국은 광고를 쓰는 데도 있어요. 채널 돌리는 시간에. 그런 이제 그 서비스들도 하고는 있어요.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